진짜 먹방 덕분에 요리하는 게 즐거울 때도 있지만 마냥 즐겁지만은 않잖아요, 솔직히. 주부분들은 아시려나? 그리고 누가 밥을 해주질 않잖아요. 내가 해서 내가 먹어야지. 내가 안 하면은 누가 내 입에 뭘 넣어주지 않잖아요. 그래서 결혼하고 처음에는 내가 한 밥을 내가 잘안 먹었었어요. 왜냐면 음식하다 질리니까 그렇잖아요. 근데 한 결혼 이제 근 5년차가 돼가니까 제가 한 것도 그냥 제가 맛있어요. 어차피 누가 해주지 않을 거니까 합리화를 시킨 것 같아요. 대신 진짜 제가 먹고 싶은 대로 약간 퓨전으로 해 먹던가 다른 방법을 찾죠. 나도 맛이 궁금하게끔 만들던가 아니면 엄청 맵게 만들던가 그렇게 해서 먹는 것 같아요. 제가 요즘 얼굴에 살이 쪘거든요. 여기가 이렇게 두꺼워질 거 아니에요, 살이 찌면 아무래도. 그러니까 먹으면은 더 이래지는 것 어쩔 수 없죠. 먹방하는데. 운동하도록 해봐야죠. 맛있다. 판매자분들이 한 1,000원인가? 1,000원 정도를 좀더 비싸게 해놓고 그걸 무료 배송을 하세요. 그리고 1,000원 정도를 좀 싸게 해놓고 이제 유료 배송을 하세요. 그럼 차라리 1,000원 비싼 무료 배송이 낫겠죠? 1,000원 싼 유료 배송은 오히려 배송비가 더 드니까요. 다 찾아봐요. 한 업체께 마음에 들었어요. 검색어를 음식 이름으로 치는 게 아니고 그 회사를 쳐봐요. 그럼 회사에서 올린 게쫙 나오잖아요. 쇼핑 팁? 저 채소과 엄청 좋아해갖고.